너무 젊으시죠? 네. 얼굴만 동안이 아니시고. 네. 보통 저 연세 되시면 관절이나 이런 데들도 안 좋으셔가지고 네, 자세도 조금 이렇게 흐트러지기 마련인데. 그럼 신체 나이도 굉장히 젊으신 것 같아요. 어머? 아령을 들고 다니시는 거예요? 아령이 무슨 왜 나와요? 좀 제가 실용적이라서 시간을 아끼려고 운동할 시간을 줄이려고 이런 것들을 무겁게 조금 가방에 넣어 다녀요. 그러니까 틈나는 대로 운동을 하시려고. 모래 주머니 발목에 차고 다니는 거랑 똑같죠. 그런 거예요. 무게를. 어머. 아령처럼 운동하시면서 걷고. 많이. 네. 근력 운동 안 하고는 뭐 젊음을 유지할 수도 없고 젊음보다 앞서서 건강한 삶을 살기에는 필수 불가결입니다. 그렇죠. 근력이 줄어드니까. 물병으로. 제가 추천하는 운동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태병에 물을 채워서 운동하는군요. 둘, 셋. 이게 이제 물병에 물을 가득 채우면 500g 정도 되는 거잖아요. 네. 제가 몸이 점점 살이 찌고 나서는 아 이거 위험수이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근력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매일 아침마다 스트레칭 근력운동을 빠지지 않고 했어요.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시작하셨고 지금 젊음까지 더 찾으셨네요. 제가 그때 시니어 모델 선발대회에 나가서 선을 입상했어요. 와. 그때 탄 트로피예요. 와. 제가 버킷리스트로 모델에 일단은 지원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이제 수료를 받고 운 좋게 입상한 거죠. 안녕하세요. 시니어 모델 장성자입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그래서 워킹이나 이런 자세나 이런 게 참 고드시고. 네, 맞아요. 저것도 다 근육이 있어야 또 가능한 거잖아요. 바른 자세도. 아, 밥 먹기 전에 먹는 해독 주스 만들 재료 준비했어요. 그게 제일 주재료가 콩가루. 콩에 영양가가 풍부한 거 다 아시죠? 그쵸. 그게다가 요즘 뭐 미숫가루 이런 거 많이 여름에 해서 드시더라고요. 제일 잘 된다는 파인애플. 오. 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어성초 가루. 어성초. 그리고 감식초. 그냥 다 우리가 알려진 대로 몸에 좋은 거 그냥 들어있는 것 같아요.